안녕하세요, 로루 여러분. 오늘은 이렇게 멋진 칼을 한번 접어볼게요. 먼저 X자가 되도록 접어주세요. 이 상태에서 요 선이 중간선에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이 선이 중간선에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접은 선대로 모아준 다음 한쪽으로 넘겨주세요. 위쪽도 똑같이 접어주세요. 선 따라서 모아서 접어주세요. 위쪽이랑 반대쪽으로 넘겨주세요. 반을 이렇게 접어주세요. 이 꼭지점이 접어서 여기 약간 남겨두고, 이쪽 약간 남겨두고, 이렇게 접어주세요. 이 꼭지점이 이 끝에 닿을 수 있게 내려서 접어주세요. 뒤집어주세요. 뒤에 선 따라서 똑같이 접어주세요. 이쪽 요 선이랑 요 선 닿을 수 있게 이렇게 접어주세요. 펼쳐주세요. 요 선이 이쪽 선에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뒤집어서 요 선이 요 선에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한쪽을 펼쳐주세요. 한 장을 들고 펼쳐주세요. 이 상태에서 큰 대각선, 큰 삼각형 따라서 접어주세요.
제일 큰 삼각형 접어준 다음 뒤집어주세요. 그 다음 삼각형 이쪽 대각선 눌러주면서 살살살 다시 뒤집어서 선 따라서 눌러주세요. 이쪽도 똑같이 펼쳐주세요. 한 장 들어서 펼쳐준 다음 제일 큰 삼각형 접어주세요. 뒤집어주세요. 요 끝에 대각선 눌러주면서 그 다음 삼각형 접어주세요. 뒤집어서 선 따라서 눌러주세요. 뒤집어서 반을 이렇게 접어주세요. 한쪽으로 넘겨주세요. 요 선이 요 선에 닿을 수 있게 이렇게 접어주세요. 들어준 다음 이쪽 이렇게 잡아주고 눌러서 이렇게 접어주세요. 이쪽도 똑같이 접어준 다음 들어서 천천히 선 따라서 이렇게 접어주세요. 한 장을 잡고 펼쳐주세요. 이쪽 대각선 따라서 뒤집어주세요. 다시 접어주고 선 따라서 뒤로 넘겨주세요. 이쪽도 한 장 들어서 펼쳐준 다음 대각선 따라서 뒤로 넘겨주세요. 다시 접어주고 선 따라서 뒤로 넘겨주세요. 꼭지점이 요 중간에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펼쳐준 다음 안쪽에 넣어주세요. 그리고 다시 접어주세요. 이쪽 선 따라서
접어준 다음 이쪽을 눌러서 이렇게 접어주세요. 이쪽도 눌러서 이렇게 접어주세요. 요 끝은 약간 접어서 내려주세요. 펼쳐준 다음 안쪽을 벌려서 다시 내려서 접어주세요. 그럼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이 돼요. 이쪽은 선대로 뒤로 접어주세요. 짠! 이렇게 검이 올라와요. 이쪽을 쭉! 쭉! 멋진 검이 완성됐어요. 멋진 검 한번 접어보세요.